전준구 아웃 공동대책위원회가 전 목사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공대위는 5일 감리회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의 성 문제를 다뤄달라는 청원안을 교단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. 공대위는 전 목사가 성 문제 의혹으로 감독직을 내려놨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없었고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또 감리교 본부와 전 목사가 소속된 서울 남년회를 향해 전 목사를 면직 출교할 것과 교단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